지금 제가 또 무관중을 지금 첫 경기를 하고 있고 나라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일수록 스포츠라는 게 국민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에너지를 줄 수 있고 경기를 보시면서 좀 힘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을 꼭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힘든 인사인데 제가 개막전을 포함해서 그 이후의 일정까지도 일단은 잠정적으로 연기하는 취지이고요. 38경기를 최대한 치르는 게 목표고요.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리그 일정 축소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. 김인과 창우가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지금의 상황에서 대회를 감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